할렐루야. 예, 오늘 이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의사 대신 여호와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의사 대신 하나님, 좀 생소하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그 루터 독일어 번역에 보면 바로 치료하시는 여호와니라를 Ich bin dein Arzt 그대로 번역하면 나는 너의 의사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번역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힘들고 지쳐있고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을 누구보다도 치료하시고 또 온전케 하시고 또 강건케 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의 주치의시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질병이라는 건 누구나 다 걸리고 싶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병에 걸리면 아프잖아요. 병에 걸리면 고통스럽습니다. 병에 걸리면 기도하기도 힘듭니다. 병에 걸리면 일도 할 수도 없어요. 돈을 벌 수도 없습니다. 병에 걸리면 남의 짐이 됩니다. 그야말로 참 슬퍼지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왜 예수님께서 그토록 병자를 많이 고쳤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된 성전이 고장이 나면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괴로우시겠냐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고 병들고 아파하고 잠 못 자고 참 정신적으로 우울해지고 상처받고 아파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든지 그 질병에서 건강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병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 또 영, 이게 전인적인 질병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보건기구의 건강에 대한 정의의 반대가 바로 질병에 대한 정의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건강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고통스럽지 않고 허약하지 않는 상태가 건강하다,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건강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이 쾌적하고 안녕한 상태일 뿐만이 아니라 또한 정신적으로도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하고 참 안절부절 못하는 거, 이게 병든 것입니다.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도 안녕한 상태예요. 사회적인 건 뭡니까? 우리 대인관계에 있어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우리가 원활한 대인관계를 이루고 또한 사회적인 한 일원으로서 우리가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사랑받고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정서를 나누고 이러한 좋은 사회적인 관계를 이루는 것, 이것도 건강한 중요한 그러한 하나의 영역인 것입니다. 병들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병든 것도 병이에요. 직장을 잃게 되고 가정이 또한 냉랭해지고 또한 자녀와 부모와의 사이가 이상해지고 실망과 낙심과 분열이 있고 또 직장과 사회가 불안하게 되면 이거 참으로 괴로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라가 잘 돼야, 나라가 공정하고 정의롭게 바로 서야, 법과 질서가 바로 서야 선한 사람들이 발을 뻗고 찰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 질병에 걸리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몸으로, 정신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한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 그리고 몸도 건강하게 된다. 그래서 이걸 거꾸로 우리는 항상 영혼이, 영적인 건강이 가장 우선순위야. 그러면 우리가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도 평안해지는 것이 성경적인 원칙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대체 이 병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자유로울 수 있는가. 병에 걸려본 사람들은 아마 이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왜냐? 병에 딱 걸려놓으면 이 병이 마치 올무에 걸린 것 같아요. 저도 병에 걸려보니까 이 병이 나을 수 있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마치 새가 올무에 걸린 것, 짐승이 올무에 걸린 것처럼 빼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상황입니까. 예? 이것이 바로 몸과 마음과 직장과 사회와 나라가 병들었을 때 국민들이 고통당하고 가정의 성원들이 고통당하고 또한 직장과 내 자신의 몸과 마음이 고통을 당하는 것,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건강의 길, 바로 예수께서 오신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 아닙니까? 마귀가 온 것은 그 반대잖아요. 파괴자예요. 파괴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지옥으로 빠뜨리게 하는 그런 미혹의 영,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 거짓 선지자, 잘못된 그러한 복음, 정욕적인 모든 사회적인 분위기, 세상적인 유혹,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한마디로 질병을 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에는 종류가 몇 가지인 것 같아요? 100가지? 200가지? 1000가지? 3000가지의 병이 있어요. 3000. 어마어마하죠. 모든 세포가 있는 곳은 다 병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피부세포이든 신경세포이든 위장 뭐 점막이든 머리카락이든 손톱세포이든 다 암에 걸릴 수가 있어요. 병에 걸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 병의 원인을 먼저 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병이 어디서 왔습니까? 왜 병이 생길까요? 예? 도대체 병의 근원이 뭡니까? 현대의학은 병의 근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무질서, 그 부분적으로 아니면 전체적으로 기능이 상실된 걸 말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세포가 세포의 기능을 바라지 못한다. 이게 신경이 신경의 세포의 기능을 전달하는 그 자극의 기능을 상실한다. 이게 그러니까 움직이질 못하고 발을 절게 되고 시각 신경이 끊어지거나 상하게 되면 눈이 안 보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위장 세포가 병들고 궤양이 생기고 파괴되면 위장병이 생기고 위암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병이라는 것은 파괴적인 거예요. 질서가 파괴됐어. 조화가 파괴됐어. 생명의 모든 질서가 다 파괴됐다 이겁니다. 예. 그러면 그 질서를 바로 원상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회복이요 건강인데, 그 건강하기 위해서는 그 질서가 파괴되는 근원이 무엇인가. 여러분,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성경에 보면 죄라는 것이, 죄, 이 죄가 들어와서 죽음이라는 게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건 참으로 가장 두려워.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 때문에 종도로 타는 거 아닙니까? 마귀에게. 사망의 권세 잡은 마귀에게 이 어떻게 하면 좀 살아볼까 종도로 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그 운명이나 섭리라, 섭리.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을 치고 운세를 보고 뭐 토정 비결을 보고 무당을 들여다가 구슬 내고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이러한 화를 좀 면해볼까? 어떻게 하면 이걸 좀 피해볼까? 이러한 인간적인 이러한 잘못된 거짓된 사단의 미혹에 사람들이 속아 산다 이거야. 속아. 왜냐?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 희망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야. 자, 여러분, 죄라는 게 뭡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죄예요. 하마르티아 원전에 보면 그것은 관역에서 빗나가는 겁니까? 뭐 죄라는 것을 뭐 우상숭배 아니면 안식일 아니면 뭐 부모에게 불효 뭐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남을 탐하고 이러한 것, 이것은 하나의 죄에 대한 하나의 그 종류에 지나지 않아.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면 이것이 죄예요, 여러분. 이런 건 좀 더 다른 시간에 다뤄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왜 죄를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느냐? 건강하기 위해서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왜냐? 죄는 파괴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죄의 근원이 또 있는 거예요. 죄의 근원이. 그 죄의 근원이 여러분 뭡니까? 욕심이 죄를 낳고. 그래서 모든 죄의 근원은 딱 한 가지, 욕심입니다. 욕심, 탐욕. 이게 사단이가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욕심을 자극하는 거야. 이게 죄보다 더 먼저 있는 것이 욕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그 선악과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그래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 욕심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을 탐하는 게 욕심이에요. 예? 우리가 먹는 것, 성적인 욕구, 식욕, 이거 나쁜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게 없다면 우리가 살 수 없죠. 인류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정상적인 욕구예요. 그런데 이것이 욕심이 되면 안 된다, 이거. 욕심이 되면. 남의 걸 탐하면 안 된다, 이게. 보암직한 것을, 이건 하나님이 금하신 것, 선악과라는 것을 보암직하다고 그걸 쳐다보다가 보면 뭐가 생겨요? 욕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다 이겁니다. 여러분, 욕심 자체가 마음에 잉태하는 거, 잉태하는 거. 그건 마치 수정란이 자궁에, 이게 수정 3억 개의 그 정자가 말이에요, 쫙 줄다름을 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래가지고 난자가 나오면은 그 난자 하나를 위해서 그냥 막 줄다름을 치는 거야, 그냥. 3억 개가.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하나가 딱 성공하는 거, 하나가. 그러니까 이게 자연적인 이러한 그 인공수정이라는 것은 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솔직하게. 여러분, 제일 빠르고 건강한 정자가 빨리 도달할 거 아니에요? 3억 마리 중에 3억 분의 1이에요. 그래가지고 난자에 딱 들어가는 거야, 그 세포에. 예? 들어가면 그 난자가 딱 닫아버려요. 다른 정자가 더 들어오지 못하도록. 근데 가끔 동시에 그냥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동시에. 이걸 일란성 쌍둥이라 그래. 예. 그러니까 이러한 이러한 경우가 아주 드물긴 하지만 그런 경우가 생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정자 하나와 난자 하나가 딱 정자가 들어가면 딱 막이 닫혀버려서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수정란이 되는 거예요. 수정란. 그럼 수정란이 되면은 나중에 태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궁에 그 착상을 해서 잉태를 하는 거예요. 잉태. 그래서 잉태란 그 말이 헬라어로 실라보우사란 뜻이에요. 이것은 엉킨다 라는 말에 엉킨다. 그러니까 수정란이 그 자궁 속으로 엉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씨를 뿌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딱 착상이 되면 그때부터 태아가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죄라는 것은 바로 욕심이 마음에 딱 잉태하는 거예요. 착상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엉켜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죄라는 것이 시작이 된다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옆에 아담이 있었어요.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먹고 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딱 받아들였다 이거야. 이거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마귀의 그 미혹에 죽지 않아. 괜찮아. 먹어봐. 그 먹으면 선악을 판단하는 지혜가 생기는 거야. 예? 눈이 밝아지는 거야. 먹어봐. 그럼 진짜 눈이 밝아질 것 같아. 진짜 이거 먹으면 그냥 뭐 엄청난 보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그 식욕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보아서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배가 고프면 그 상상이 되는 거예요, 상상이. 예? 그래서 이게 먹방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보다가 보면은 아주 그냥 당장 전화해가지고 뭐 시켜, 예?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걸 노린다니까. 그래서 그거 한번 먹방에 뭐가 나오면 막 불이 나는 거야, 그냥. 예? 이와 같이 이 식욕 중추가 자극을 받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뇌에 시상하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시상하부에 식욕 중추가 있고 포만 중추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음식을 봄으로 인해서 먹고 싶은 생각이 든다 이겁니다.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게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보는 게 문제야. 보는 게. 그래서 이 보더라도 우리가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봐서 그냥 마음이 뺏겨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욕심이 잉태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비만하게 되고. 그러니까 간음을 하게 된다니까. 음란하고 음행이 나타나는 거야. 그런데 이것이 이제 길이 뚫어져 버리면 이게 상습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걸림길이 없어요. 걸림돌이. 그러니까 별짓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지하철에서 뭐 아주 말짱한 신사가 말이야. 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그 왜 사진을 왜 찍어요. 그거? 예? 왜 그러한 이상한 짓거리를 왜 하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잉태가 돼서 그렇다니까. 잉태가. 음란의 영이 잉태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되는 거예요. 그러면 잉태되기 시작하면 이것이 뭐예요? 자라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하면 할수록 자라나는 거예요. 이제는 양심의 가책이 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 그런 말이 있는 겁니다. 견물 뭐예요? 생심이야.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뭐 해야 돼? 쳐다보지도 말라. 선악과는 쳐다보지 말아야 되는 거야. 우리가 우리의 욕심이라는 것은 자기의 분수에 맞지 않는 것을 그것을 욕심으로 취하고자 하는 거야. 자기의 분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정상적으로 취해야 될 음식과 또 내가 봐야 될 책과 보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이러한 영상물들 이런 자극적인 것들을 보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싶은 이러한 욕심이 그냥 잉태를 하게 되면은 이것이 범죄함으로 나타난다니까요. 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들이 많이 생긴다니까. 그래서 이러한 이 욕심의 문제, 이것이 바로 모든 죄를 낳게 되는 출발인데 이러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가. 이것만 잘하면은 여러분의 삶은 행복한 삶이 돼요. 건강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성공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앙적으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가 욕심을 절제하는가? 욕심은 거머리와 같아요. 잠언서 30장 15절 말씀해 보면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저도 두 딸이 있잖아요. 근데 두 딸의 이름이 뭐예요? 다오다오. 다오다오야. 족한 줄을 알지 못해. 첫째 딸도 다오, 둘째 딸도 다오. 이것이 바로 욕심이 우리를 범죄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욕심 부리지 말고 어떤 마음을 가지라?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족하는 마음 가지라는 거야.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게. 이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아놀드 토에미가 일본에서 젊은이들에게 말한 유명한 말입니다. 젊은이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무슨 꿈입니까, 여러분? 야망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꿈이 잘못된 꿈이 되게 되면은 사람 버리는 겁니다. 잘못하면.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내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자꾸 바꾸려고 그래. 바꾸려고. 그런데 내가 바꿔지냐 이거지. 그러면 뭐를 바꿔야 돼요? 꿈을 바꿔야 되는 거야. 꿈이 잘못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꿈이 거룩한 소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이 있고 이건 정력적인 꿈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든지 크게 되려고 그러고 무엇을 하든지 마찬가지예요.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가게도 마찬가지예요. 크게 되는 건 물론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이거 과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을 수반하는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속도를 부리는 겁니다. 그 속도를 부리다 보면 과잉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과잉 욕구. 그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그러고 커져야 되니까. 그리고 본인에게는 이게 욕심에 차지 않으니까 과잉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본인이 지쳐버리는 거예요. 병들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또 병들지 않고 그것을 이뤘다고 합시다. 그것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룬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버는 돈은 마치 자고새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고새가 남의 알을 품은 것 같이 중년이 되면 떠나버린다 이거예요. 그냥 나중에. 얼마나 허망합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이라는 것이 좋은 것이긴 하지만 성장 호르몬 너무 과다 투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말단 비대증 걸리고 이상하게 사람이 균형 잡히지 않는 괴물이 되고 만다니까요. 응?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모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모이는 것을 꿈꾸다가 얼마나 수많은 교회들이 파산하고 얼마나 수많은 교인들이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냐 이거예요. 이것은 교회나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병원이 좀 커지게 원하고 많은 환자를 보기를 원해요. 그러다 보면 약을 쓰는 것도 그냥 이상한 약들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종의 약을 먹어야만 낫는 약, 향정 같은 걸 많이 쓰게 돼요. 과거에 의약분업 하기 전에는 말이에요. 그건 아무리 갈아서 쓰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문전성시를 이루는 거예요. 다른 병원에 가면 약이 듣질 않아, 약발이. 그러니까 그 병원이 막 성장하는 거야. 막 그냥 엄청나게 성장하는 거야. 돈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죄악을 범하는 거예요. 음식점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그 토픽에 이런 거 났잖아요. 그 중국에 말이에요. 그 음식점이 말이에요. 무슨 탕을 하는 음식점인 것 같은데. 문전성시를 이루는 거야. 그 왜 그런가 해서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다가 아편을 조금씩 넣는 거야. 아편을.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 그럼 또 먹고 싶은 거야. 또 먹고. 그런 그 음식점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라. 예. 근데 그것은 성장이 아니죠. 그것은 바로 범죄함이요.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바로 이것으로 인하여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절제합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게 잘 절제가 안 돼요. 만유인력의 법칙과 비슷한 거예요. 어? 여러분, 성경을 들었다가 손을 놔보세요. 그냥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이 있잖아요. 뉴턴. 예? 그러나 그 뉴턴이 사과가 왜 떨어질까? 떨어진 게 당연한데 당연하지 않는 걸로 본 거예요. 그래서 중력의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가고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로켓을 쏘아 올려서 그 사과를 무중력 상태에서 사과를 놔보니까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안 떨어진다 이거예요. 욕심을 이기는 것은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 죄의 법에, 사망의 법에 굴레에 쌓여 있는 겁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욕심을 가져요. 어린아이 자랄 때 보십시오. 얼마나 욕심이 많아. 자기 욕심 차리지 않으면 울고 그냥 난리가 나잖아요. 예?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망했끔. 왜 망하느냐?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이후로 바로 죄의 법칙, 사망의 법칙이 온 인류에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유일하게 우리가 이 욕심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법칙은 무중력의 법칙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거야. 여러분, 그래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사망과 죽음의 법칙, 죄와 사망의 법칙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욕심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힘은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욕심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왜 예수 안에서 이러한 사망의 법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욕심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믿음으로 나타난다 이거. 믿음으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나의 것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러한 욕심이 생겨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을 때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 밖에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 안에 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예수란 그 이름, 오늘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나는 너의 의사니라, 나는 너를 치료하는 의사니라 하신 그 야훼, 여호와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로 야훼입니다. 야훼. 야훼의 그 말은 이름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겁니까? YHWH 이것을 바르고 그 히브리어로는 요트 헤이 바프 헤이 그 말이에요. 히브리어는 상형 문자입니다. 상형 문자 아시죠? 중국말이 상형 문자인 것처럼 요트 헤이 요드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손이란 말이에요. 손. 그리고 헤이는 뭐냐? 바라보다, 깨닫다, 계시하다 그 말합니다. 바브란 말은 뭐예요? 못이란 말입니다. 못. 바브 헤이 요트 헤이. 자, 손을 보라, 바라보라, 못을 바라보라. 이것이 바로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자,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손. 이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그 놀라운 비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구세주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야훼란 이름의 특징이에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힌 손. 바로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죄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죄가 올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 죄가 잉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을 수가 없죠. 죄가 자랄 수가 없잖아요. 그 유일한 길은 뭐냐?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은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죄는 떠나가는 거예요. 욕심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바로 불뱀에 물려 죽었다가 죽은 자들을 위해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장대에다가 놋뱀을 달아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그 독에서, 불뱀의 독에서 살아나는 거, 해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바라볼 때, 그렇죠? 먹는 게 아니에요. 바라볼 때, 그걸 믿을 때, 내가 나을 것을 믿을 때 내 독이 사라진다니까요. 불뱀의 독은 물리적인 거예요. 약물적인 겁니다. 약이, 약물이야. 독극물이야. 그 뱀의 독이 말이야.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믿을 때, 바라볼 때 그것이 해독이 됩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여러분이 인생의 어려움으로 고통당할 때, 여러분 자신의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학업의 문제, 이런 것을 고통당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바라보면 욕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죄가 사해짐을 받는다니까요. 불뱀의 독이 떠나간다니까. 욕심의 독이, 잉태한 욕심의 독이 해독을 받는다니까. 이미 독이 들어와서 나를 죽이고 있는데 그것이 소멸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유일한 힘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우리가 건강과 치료의 원칙은 세 가지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 건강의 원칙은 뭐냐? 출애굽기 15장 26절 보게 되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라. 야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야훼, 요트헤이, 바브헤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라는 게 뭡니까? 그 말씀은 바로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고 잠언서 4장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서 생기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 성경의 1.1도 틀림이 없어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믿는다는 것은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이것이 스포큰 워드, 레마의 말씀으로,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기록, 들려질 때 이것이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예.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질병이 떠나간다니까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잠언서 4장 21절에 그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지키라. 뭐라고요? 마음속에 지키라. 그러면 욕심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욕심이 착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않는다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욕심이 잉태되면은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있으면은 그 욕심이 잉태할 수가 없다니까요. 죄를 범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이것이 모든 행복과 생명과 건강의 근본이야, 근본. 여러분 좋은 음식 먹는다고, 보약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거 잘못 먹으면 금방 세상 떠나는 사람 많이 봤어요, 나는. 좋은 보약 먹다가 간 그냥 독성 간염에 걸려가지고 세상 떠나는 사람도 봤어요. 24시간 안에 급성 정격성 간염으로 그냥 간이 파괴돼 버리는 거야.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킬 때 그 우리의 영이 기뻐 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영이 연합하게 되면 이것이 어디로 갑니까? 자율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혼에 들어가는 거야. 우리 혼이 그 말씀을 들으면 마음의 평안이 오는 거야.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영과 연합하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연합하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오고, 그 마음의 평안이 오게 되면 모든 호르몬과 자율신경과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균형을 잡게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육신의 평안, 몸의 평안, 육신의 평안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건강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해,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건강해지려면, 여러분이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맨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도록 여러분의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죄가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건강하고 평화롭고 안정되고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데,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이에요. 건강의 비결이에요. 이 땅에서 잘 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어떠한 사람 인맥을 잘 타고 어떠한 뭐 단체에 잘 가입해서 줄을 잘 서서 그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내가 하나님의 편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늘 분별해야 될 것은 욕심이 우리를 범접지 못하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첫째 계명이에요. 둘째 계명은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가 건강 장수하는 그러한 그 근원이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건강 장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의 생활의 패턴 자체가 성경적이야. 절제가 있어요. 음식 함부로 탐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성적으로도 그렇게 뭐 아주 복잡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욕심이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건 타고난 성품이야.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근원적인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 땅에서도 경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아니, 육체의 연습은 이 땅에서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예? 그러나 경건은 금세와 내세 약속이 있다 이거예요. 예? 이것은 바로 금세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이르러서 우리는 경건한 삶, 경건한 삶이란 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늘 복종하는 그러한 삶, 이것이 바로 경건한 삶이죠. 하나님의 계명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전심으로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또 생명이 넘치는 사람의 특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의사로 모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는 의사이시다. 병들었을 때 금방 뭐 어떤 의사가 명의가 있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왜 이 병이 왔는가? 모든 병은 경고의 나팔소리야.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은 다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라, 나팔소리예요. 그 음성을 듣고 내 자신을 돌아켜 봐야 된다 이겁니다. 돌이켜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불순종한 게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있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 메타노이아. 내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꾸어지면 뭐가 바뀌어져요? 행동이 바꾸어지는 거예요. 행동이 바꾸어지면 뭐가 바꾸어져요? 습관이 나타나는 거예요. 습관이 바꾸어지면 성격이 바꾸어지고, 성격이 바꾸어지면 내 운명이 바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 바로 욕심, 잘못된 생각, 탐심, 이것은 우상숭배니라. 그러므로 잘못된 생각, 탐심과 욕심,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분별하고, 그 말씀이 그것을 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과감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할렐루야.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욕심이 잉태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죄가 가까이 오지 못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과 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야훼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보고 못을 볼 때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리스도의 못 박힌 손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내 마음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게 주셨구나.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어서 이제는 다시는 죄 멍에 매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으로 자유함을 입으리라. 죄가 너를 심판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유일한 구원의 방주요, 나의 요셉이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먹장같이 죄를 범했을지라도, 주원같이 죄를 범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안에 오면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가 떠나가면 욕심이 잉태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생명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그야말로 풍성한 삶, 생명이 넘치는 삶, 영원한 영생의 삶을 여러분이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야훼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사업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의 문제입니까? 직장의 문제입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의 문제입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과 공경에 있을지라도 주 예수를 바라보라. 주 예수의 손을 보고 못을 바라보라. 바로 거기에는 치유와 해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능력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의사이십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분을 거부하지 마세요.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서 사는 것, 주의 계명을 실천하는 삶이에요. 주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말을 지켜라.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너희가 내 말에 안에 거하면, 내 말을 듣고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대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의사,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복된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욕심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죄를 낳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 안에서 영생 복락을 얻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 안에서 풍성한 생명, 모든 죄악과 허물로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한번 예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 생명을 누리고 건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